피트니스 모델 폭행 만취해 30대 남성 깨물고 걷어차.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앞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피트니스 모델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류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류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앞에서 피해자 A 씨의 목을 깨물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를 말리는 B 씨의 뺨도 때렸다. 당시 류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클럽에서도 난동을 부리면서 보안 요원이 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밖으로 나온 류 씨는 A 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갑자기 A 씨를 깨물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 씨는 목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류 씨는 수차례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피트니스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류 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만간 그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